네모할 때마다 탈북민임을 밝혔다. 응가. 네. 나는 취할 때마다 탈북임을 밝혔다. 사실은 내가. 사실은 내가. 그럴듯한데요? 나우스 그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강미영 씨를 되게 주의 있게 봤잖아요. 저런 매력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재치 있고 좀 귀엽고 꾸러기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여자들한테 어필할 때. 여자들한테 어필할 때.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나갔을 때 재미나게 이런 자기 이야기를 뭔가 요소를 삼아서 또 그렇게 매력을 발산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보면 계속 뿜어내고 있거든요. 저는 앞에 왔을 때 소개팅이나 미팅을 할 때 그럴 때 매력을 뿜어냈다. 그럴듯한데. 저는 저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아,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보면은 공부 안 한 친구들이 거기에 일기를 써요. 아, 시험지 반성문을 쓰거든요. 공부 절절하게 뭐 어머님 제사가 뭐 할머니 제사. 아, 이거 뜨끔하네요. 뭐 그런 거가 이제 떠올려. 그래.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딱 맞출 수 있어요. 뭐요? 싸움입니다. 싸울 때마다 소리가 싫어하는구나. 싸울 때 딱 뭔가 분위기 안 좋을 때 나 건드리지 마라. 나 북에서 왔다. 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야? 야, 우리 삼경도. 니네 누군지 아니? 니네 누군지 아니? 지금 너무 사이먼 디 느낌 났어요. 사이먼 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네, 정답은 바로 미팅 맞습니다. 미팅 맞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같이 이제 미팅을 나가면은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지치잖아요 사람들이. 네. 좀 먹고 하다 보면 가끔씩 조금 딱 떨어지거나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카드 꺼내죠. 항상 MC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향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뭐 여자 친구들한테 이제 고향 어디십니까 어디십니까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고향 어디십니까 라고 하면 아 말 못한다고 아주 멀리에 있다고 힌트를 막 주면서 가면 뭐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디 뭐 아프리카냐 막 이런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네 북한에서 왔다 막 이러면서 했죠. 그러면 반응이 어떤 반응? 안 믿죠. 안 믿죠 안 믿죠 애들이 막 아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 또 북한 말로 조금 갓나 X 듣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좀 놀았었죠. 그래도 안 믿긴 안 믿겠다 진짜. 네, 근데 나중에 믿더라고요. 아니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뭘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믿는다. 아니 뭐 진짜 뭐 막 굶어 죽느냐 막 그러니까 애들 사람들이 다 조심스러워하더라고 그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놀러 왔으니까 다 가능하다 물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 진짜 뭐 죽는 거 봤냐 총살 봤냐 뭐 굶어 죽냐 너도 배고팠냐 뭐 이런 거. 아 그럼 일행 중에 주목받게 되잖아요 혼자. 아 얘는 이미 주목 다 받았었으니까 이제 제 차례죠. 그러니까요 매력으로 쓴다니까요. 아니 매력 어필 카드로. 매력 어필로. 어쨌든 간에 뭐 미팅 나가서 요게 좀 먹혔다. 금혁 씨도 써본 적 있어요? 아, 저는 대학 생활 내내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전 자만추라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금혁이랑 미팅 하신 분 제보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귀염둥이 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취무덤 서울대 캠퍼스 라이프.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는 수학으로 네모를 한다. 수학으로 로또를 한다. 로또. 수학과 공식으로. 복권. 복권. 그게 돼요? 833만 분의 1인데 로또 당첨 확률이. 그걸 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 로또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인생은 한 방이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의 꽃은 복권이다. 언니가 네. 맨날 그래요. 자기 일주일 동안 로또 사는 날만 기다린다고. 자기가 탈북해가지고 오늘 다 썼지만 그거밖에 바랄 게 있냐고. 인생에 딱 세 번의 기회가 온대요. 한 번은 탈북이고 아직 두 번이 안 왔으니까 한 번은 로또 얘기를 빌면서 계속 사는 거죠. 혹시 고백을 수학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풀어봐 했는데 풀어봤는데 정답이 486이야. 그죠? 옛날에 삐삐 뭐 그러니까 486 이렇게 어떤 보도처럼. 이거 못 풀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모르는 거네요. 능력이 안 돼. 이런.
이 수리로 수학으로 말다툼을 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 너는 이거 파기 이가 없는 놈이야. 다 할 수가 없다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니야. 엔치나하게 해줘. 정답은 뭐하지? 술이 갖고 와서 술 게임에서 수학을 한다. 아, 술 게임 수학으로 술 게임을 한다. 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삼육구 이런 거 아니야? 술 게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삼육구는 뭐 가사보다 리듬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형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다 뭐 술 게임 많이 해봤겠지만 이제 딸기가 좋아하는 게임. 네. 딸기 하면서 그걸 이제 박자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수학이랑 연관 지으면 이제 이진 딸기라는 게 있어요. 어? 이진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딸기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진법을 일단 설명드리면은 숫자 1부터 10억까지 있으면은 이제 1은 0001 이진법으로 바꾸면은 2는 0010 이렇게 해서 15는 1111 이렇게 되는데요. 왜? 1이 나오는 숫자마다 이제 딸기를 한 거예요. 니네끼리 놀아 그렇게. 그리고 네. 나름 절대 같이 놀 수 없는 게임이네. 정국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는 들었어요. 뭐예요? 뭐 숫자 1에다 아까 딸기 한다면서요? 네. 근데 0일 때는 들어갈 때마다 0일 때는 소리를 안 내고 1일 때만 딸기 한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1일 때는? 뭐 딸기 하겠죠. 소리를 내겠죠. 우리는 그게 언제 1이 되는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우리 언제 0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숫자 5다음에 2진으로 바꾸면 0101이니까 이제 딸기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쉬었다 딸기. 왜? 어떻게 돼요? 왜 기분 탓인가요? 되게 피곤하네요, 오늘. 그죠? 오늘 너무 피곤해. 눈이 캥해지고, 어우, 막, 멀미나고, 막, 어우. 자, 다음 이야기는요. 서울대 새내기 철주 씨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충우돌 서울대 캠퍼스 라이프. 서울대에는 3대 네모가 있다. 3대 여신이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한희 씨, 뭐 김태희 씨, 뭐 많잖아요. 또 예쁘신 분들. 네. 네, 저는 뭐 바로 알겠네요. 이건 뭐 모를 수가 없는 문제. 서울대생들은 너무 많이 아는데 서울대 3대 바보가 있죠. 바보요? 바보요? 서울대 바보가 서울대 바보가 있어요. 자, 과연 정답이 뭘까요? 철쭉은? 3대 바보 맞습니다. 오, 바보가 있다고요? 네, 서울대? 첫 번째 바보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 정문에 내려서 걸어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왜? 아, 맞다. 왜냐면 정문에서 아무리 가까운 건물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30분. 버스가 다니죠, 그 안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문에 내려 걸어올라가는 이제 수업에 지각을 하거나 새내기들이 많이 그러죠. 두 번째 바보는 뭐예요? 두 번째 바보는 서울대 축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학교 축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잘 못 놀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흥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광명 씨는 그래도 좀 놀아봤을 것 같은데. 네, 서울대 축제 재밌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즐기기 나름이잖아요. 아니, 왜, 본인이 서울대 학생이니까. 왜 재미없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저는 한번 싸이 씨가 왔어. 싸이 대박. 강남스타.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때 발을 뗐어요, 바닥에서? 아니, 처음 막. 아유, 싸이는. 뛰어야지. 싸이는 군뱅이도 뛰기에만. 맞아. 다른 학교 축제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에이, 이슬렌치 와봐요, 진짜. 그런 얘기 나오는지. 고대. 축제하면 또 저희 학교가 축제를 제일 유명한 학교잖아요. 아, 그렇죠, 고대 또. 그래서 정말 좋은 축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울대 축제를 한 두 번 가봤어요. 네. 그렇게 잔잔하고 사람들이 막 노래가 나오는데 발을 땅에 붙이고 가만히 서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졌나. 아,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진짜 못 놀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고대가 텅 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다 이대 경험을 하고 연대에서 축제를 하면은 이대가 텅 빈다는 말이 있어요. 다 갔으니까. 근데 서울대에서 축제를 하면 서울대가 비어요.